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올봄에는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관련국 간의 숨가쁜 외교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달 먼저 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고 곧바로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5월에는 미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한두 달 사이에 동북아 정세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세기의 회담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미국에서 돌아오는 대로 중국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고 곧 러시아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가 본격 궤도에 들어서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 평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상황 극적 변화의 설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고비마다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라고 치켜세웠던 문 대통령은 오늘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은 남북한 주민, 더 나아가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인의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실장을 중국과 러시아에, 서훈 국정원장을 일본에 보내 남북 정상회담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도 지시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맡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1989년 전대협 의장으로 임수경 방북을 주도했다가 수배되면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남북 간 사전회담에서 의제를 조율하고 실질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역할을 맡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